아마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이제 교회 절기로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찬양을 아주 흥겨운 재미있는 가사로 선곡을 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또 잔치와 또 여러 행사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오늘 제목이 또 매우 가늠하지 말라. 아주 좀 유쾌하지 못한 주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이 가늠을 생각하느라고 아주 찝찝했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선명하게 분명히 말해야 옳은 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죠. 가보신 분도 있고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그 박물관의 유명한 작품 하나가 도난을 맞았었습니다. 모나리자 작품이에요. 도둑을 맞았으니 작품이 있던 자리는 물론 텅 빈 채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겠죠. 뜻밖의 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품이 있을 때에도 물론 그 앞에는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이 머물렀지만 이상했던 것은 그 작품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배에 가까운 인파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비어진 허전한 자리를 관람을 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을 때는 늘 그 있음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부부관계입니다. 그저 늘 내 옆에 있겠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남편이든 또 아내든. 그런데 어떤 사고가 생기고 또 질병으로 또는 깨어지는 아픔 때문에 헤어짐이 발생하고 사별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빈자리에 밀려오는 그 크기는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크기로 확 다가오죠. 그래서 노랫말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오늘 7계명은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슨 성의 풍기문란을 지적하기 위해서 쓰여진 계명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쪽에 1차적인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계명이 갖는 중요한 방향은 사실 그것보다는 가장 기초 단위에 해당하는 부부관계가 왜 공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살아요. 성적인 것과 부부간의 결혼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 결혼 문제는 결혼 문제고 뭐 성적인 문제는 소위 뭐 엔조이 한다든지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스포츠 즐기듯이 그렇게 향락주의에 빠져서 뭐 아무 대상하거나 즐길 수 있는 덕목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혼란한 가치 때문에 우리가 물들은 거예요. 그 경향의 풍조에 휩쓸려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다 본받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부채질하는 그 메소드가 영상과 TV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은혜 받으면 선교사로 떠나고 목사 되겠다고 자꾸 신학교만 들어가지 말고 좋은 PD가 되고 좋은 작가가 되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이 선교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이 번지면 안 되니까 우리 본론으로 다시 주목을 해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제일 무심히 깨어진 부분이 뭐냐면 혼전 순결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지적을 하면 두 가지로 조롱을 받더군요. 감각에 떨어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골동품 취급을 받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저는 골동품 취급을 받는 것도 관심 없고 감각이 떨어졌다는 조롱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경향과 풍조와 대세가 뭐냐에 더더욱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2장에 보시면 24절 30세 이하만 2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무슨 분기점을 얘기합니까? 결혼이라는 분기점을 얘기합니다. 우선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도록 돼 있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육체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더 이상 설명 필요 있어요? 여기에 무슨 주석이 필요합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선명한 기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모든 성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혼전 관계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젊은이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그걸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 3.1교회. 네. 제가 언젠가 꼭 이 얘기,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죄입니다.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 외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역시 간음입니다. 이것도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첫째, 혼전관계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를 떠난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다 죄입니다. 간음입니다. 여기 무슨 주석 필요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세밀히 들어가서 어차피 오늘은 이렇게 아주 그 유쾌하지 못한 주제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 듣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담아내야 했을까? 자, 우선 레위기 20장을 다 엽니다. 오늘은 자막 없습니다. 직접 찾으세요. 레위기 20장 10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남의 아내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남의 아내하고. 자, 그런 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제시했는가 하면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성경은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우상 숭배, 살인, 그리고 간음입니다. 두 번째,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아내는 자기에게 누가 됩니까? 어머니가 되죠. 근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키냐면 재혼한 어머니까지를 포함시킵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재혼하는 경우가 있겠죠. 거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누구라고요? 며느리.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이 경우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율법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성들에게 시각에서는 하나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글들은 전부 남성들에게 제시하는 글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건 이미 이때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동성애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여러 차례 위헌 소송도 하고 시도하는 경우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이런 일도 있었네요.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이런 경우는 또 불살르라 그랬어요. 불살을지니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부터는 짐승과의 교합을 얘기합니다. 수간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그 남자도 죽고 짐승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한해서는 여자들에게도 계명을 만들었어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왜 여러분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양자가 재혼한 경우에 먼저 결혼 생활 속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부모의 결합으로 함께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그런 불손하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에도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19절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20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숙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니 이 경우도 죽도록 되어 있어요. 21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 벌써 이런 악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쭉 여러 케이스들을 사례들을 살펴본 바대로라면 여기에 일관된 공통점 하나가 뭡니까? 죄 항목마다 일관된 공통점이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기도 할까요? 목숨 걸고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죄의 항목들은 이 7계명에 관한 내용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주제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이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만큼 그것이 왜 중요했는가, 그 시대에. 지금은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것을 판매하는 마켓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대 시대는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의식주 생필품 모두가 자급, 자족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대는 제일 약한 거고 4대, 5대가 한 울타리에서 부족을 이루어서 씨족 사회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곤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얼굴을 만나고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몹쓸 죄악들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성을 함께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에 죄가 틈이 타고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선물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죄악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부부관계에 그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가정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간통제 폐지했죠.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매해마다 거의 이슈가 되어 오더니 결국은 폐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기독교적 관점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어떤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위헌 판결로 결과물을 낸지 몰라도 이 부부의 문제를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니, 이부자리 속 문제는 뭐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변했는데 정말 부부간의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로만 끝나는 걸까요? 거기에는 자녀가 딸려 있고 모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가족 구성원이 행복이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 가치가 부부입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이 자녀들, 부모들, 가족 구성원의 행복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위 배웠다는 분들이 그런 단선적인 잣대를 가지고 결국은 폐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853년도에 저 알제리라는 나라에 평범한 미국 시민 하나가 숨을 거둡니다. 그 평범한 미국 시민의 알제리 땅에서의 죽음은 역사도 기억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그의 죽음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생처럼 묻혀 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0년 후에 그의 유해가 미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뉴욕 항구로 배에 실려 들어오는데 그 뉴욕 항구가 개항된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평범한 시민의 죽음이 되어 들어오는 그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갖이했고 군악대가 등장을 하고 30년 만에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이름 모를 평범한 시민 하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뉴욕 시민들이 부급을 끌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은 노래 하나 때문입니다. 이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Home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내 집뿐이리. 당시 미국은
산업경제의 발달로 거의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향해서 고도 성장을 해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고 전부 일터에 나가서 한참 돈을 만지고 돈을 벌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만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사람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죠.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가슴 한켠에 어떤 오랜 향수와 그리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감자 하나를 쪼개서 호롱불 밑에 행복의 빗장을 걸고 저녁이면 둘러앉아 먹던 그때가 그리웠다. 그때는 돈도 많지 않았고 한 칸방에 힘들었지만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런 향수가 미국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노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많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지었던 그 존 하워드 페인이 이제 30년 전 알제리 땅에 숨을 거뒀지만 이제 미국 땅으로 그 유해가 운구되어서 돌아오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만 하면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캐치프레어가 뭐냐면 패밀리 밸류입니다. 가족의 가치. 제가 당선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구호와 이 주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걸로 가장 성공을 거두었던 대통령이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두 가지를 주장했죠. 강력한 미국과 가정의 행복. 그래서 그는 대통령의 연예인으로서 당선되는 기함을 토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21세기야말로 가장 가치가 혼란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리타분 이야기를 하는 거 아주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꺼려합니다. 그래도 그런 혼란한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그러면 그렇게 부부간의 순결과 가족의 순결을 지켜내야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구속적 그림이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 되어 있나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히브리인들의 결혼 과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긴 과정과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법이에요. 두 번 결혼을 합니다. 식을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정혼 내지는 약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옛날 번역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새로 개정된 성경에 보면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약혼의 개념으로 이 약혼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예식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라 이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단 하나, 관계를 갖지 못해요. 이 약혼식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1년 남짓쯤 신랑과 신부는 헤어져 있어요. 각자의 집에서. 그러면 신부는 헤어져 있는 1년 남짓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신부로서 수업을 합니다. 신랑은 전라도 사람이랬지? 그러면 그 집안의 음식은 어떠하겠고 또 어르신들 입맛은 어떻고 그 집안의 가풍을 다 공부를 하고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주고받았던 편지 다 찢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사진 찍고 이메일 다 삭제하고 비밀번호 바꾸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집을 지어요.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 감독 아래. 근데 그 집 공사는 언제 끝나냐 하면 아버지가 됐다 하는 그날 끝납니다. 아들도 그날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는 바로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 뜻입니다. 그 신랑은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선언이 있는 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한달음에 달려올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부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법상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신랑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반응을 잘 보세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자, 앞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justice, 그런 정의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정의라면 요셉은 아내의 불륜을 그렇게 확인하는 순간 유대법에 따라서 공동체에 공개를 하고 돌에 맞아 죽도록 해야 그게 법이고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의보다 더 높은 의를 말하는데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 아내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 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여기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지금 아내의 뱃속에 들어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자손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 잉태된 메시아라는 뜻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와요. 자, 여기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아내의 순교를 통해서 놀랍게도 참 하나님이신 그러면서도 참 인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나요?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맞은 듯 돈벼락을 맞은 듯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부와 신랑 사이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5캐럿짜리 다이아를 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정절입니다. 그것만큼 상대에게 아름다운 가치, 지켜야 될 가치는 없어요. 바로 이런 구속과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가 부부라는 단위와 묶음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7계명은 실질적인 이 땅의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순결한 가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오늘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은 보통 중요한 계명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자는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라. 성경에 보면 이 정욕의 죄는
다윗도 무너졌었죠. 이 정욕의 죄는 맞서 싸워서 이길 죄가 아닙니다. 피해야 될 죄입니다. 대표적인 샘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요셉을 요구했나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날마다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피 끓는 청춘의 시기인데, 야, 어떻게 그 불같은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을까? 첫째, 피했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거는 이길 수 있어 해서 이길 천하장사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가 동시에 또 하나 마음속에 매일 살아 역사하시고 좌우의 날선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입혔던 옷이 뭡니까? 채색 옷입니다. 그거 막내니까 귀여워서 입어서 입힌 옷이 아닙니다. 그 채색 옷이 갖는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우고 훈련받는 자녀에게 입히는 은총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청춘의 나이에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시편 119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소이다. 믿습니까? 우리 3.1교회는 유독 젊은이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스럽고 또 삐딱한 시선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지난 시간이야 어떤 삶을 살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첫째,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죠? 혼전 관계는 안 됩니다.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 외에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간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켜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헌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할까요?